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백스입니다. 네, 이렇게 아침에 지금 좀 일찍 와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서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. 뭐 사실 리뷰라기보다 그냥 한번 까보는 거예요. 지금 저 아무도 안 왔어요.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출근해가지고 저는 뭐 자오지간 이번에 좀 새롭게 흥미로운 스위저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. 뭐 일단 멀티툴 브랜드인 것 같고요.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 좀 연구가 필요해요. 저는 이 스위저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거든요. 처음에는 아 이거 뭐야, 이거 중국산인가 짭퉁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. 네. 자오지가 어쨌든 굉장히 품질은 괜찮아 보여요. 일단 패키지는 뭐좀 대충 만들어진 패키지 같고요. 우선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지금 세 가지 품목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나저나 이게 좀 뭔가 마음에 드네요.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. 이게 잠깐 꺼내볼 수 있나? 잠깐만요. 이거 밀봉된 패키지는 아니라서 한번 살짝 꺼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은 빅토리녹스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사실상 구성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. 좀 다른 점들을 몇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이게 잠깐만요. 락 장치가 있긴 한데 조금 뭔가 부실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. 자, 지금 구성은 나이프 그리고 톱,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캔 따개, 병 따개, 또 이제 아마 캔 따개와 병 따개는 각자 일자 드라이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 오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. 뭐이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빅토리녹스 나이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. 크기는 좀 차이가 나네요.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빅토리녹스가 좀더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덤홀이 굉장히 크다는 거.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라이너락이 상당히 단단하게 잘 물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구성은 얘가 좀더 나은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또 이제 하나 더 확인을 해볼게요.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이번 리뷰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리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밀봉된 패키지라서 확인을 할수 없는데. 이 빅토리녹스와 거의 같은 구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톱이 따로 있고요. 근데 얘는 얘도 톱이 있습니다. 톱이 있고 나이프가 있고 병따개 캔오프너 거의 똑같은 구성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주력 상품 중에 하나가 D03 이거는 블랙 버전이네요. 카키 버전이 따로 있고요. 그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은 블랙 버전이네요. 네, 상당히 깔끔한 모습. 거의 뭐 동일한데, 약간 얇아요. 약간 얇아요. 아무래도 이제 구성품이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네요. 네, 확실히 구성품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 이것도 라이너 락이 가능은 한데, 이 락이 좀, 너무 안쪽에 있네요. 그래서 다 닫을 때 자칫 잘못하면 손을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녀석은 톱은 없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내는 툴이 하나가 보이고요. 그 다음 캔 따개, 병 따개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랑은 이제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가 여기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틀 오프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네, 자오지간 스위저 브랜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품질 퀄리티가 빅토리녹스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. 뭔가 이제 구성이나 그런 건좀 차이가 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엄지 손가락을 넣는 홀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잡아서 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. 네, 나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빠르게 한번 스위자 나이프를 만나봤습니다. 저희 넷픽스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기회가 된다면은 좀더 디테일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네, 좀 고강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다음에 또 이제 신제품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저희 넷플릭스 TV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.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